안녕하세요. 데일리 그랜드의 조강훈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논란이 많죠. 그래서 KBS에서 직접 해설을 하신 전 국가대표 감독님 김영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네요. 댓글 보셨죠? 댓글 봤죠. 뭐 첫 번째 올림픽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보니까 뭐 맞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제가 김영민 감독님한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에 스케이트보딩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뉴스나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IOC에서는 젊은 층이 스포츠를 이제 올림픽을 시청하기를 원해서 좀 젊은 종목들이 들어왔어요. 활동성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 있죠. 뭐 요즘에는 스케이트보드나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이 신규 종목이 됐지만 뭐 다음번 올림픽에는 이제 비보이도 들어가고 이제 조금 더 다채로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종목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크와 스트릿이 좀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더 그랬던 것 같고 KBS 유튜브를 보시면은 런이 안 나오고 베스트 트릭만 나온 것도 있었고 오히려 막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대회랑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분위기 자체가 틀리거든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고 이제 이런 대회들은 개인이 가서 대회를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단에 포함이 돼서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 같이 일정을 소화합니다. 같이 선수들 입촌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이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제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스케이트보드 종목 자체가 제도된 뭐 스포츠 교육을 받고 시작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보드를 탔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파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적은데 스트릿은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이제 스트릿이 아무래도 파크보다는 조금 더 또 반응이 좀 더 안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케이트보드처럼 자유로운 선수들을 코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스포츠를 지도하고 그 시스템 잡혀 있지만 외국에는 그런 시스템 잡힌 나라가 별로 없어요. 코치들은 현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기술을 조금 해서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승부를 걸어보지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이제 선수들인데 이제 코치들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아시안게임 때 주원이도 그랬고 이제 주원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부정을 하겠다는 주장도 했었고 저랑 이제 그런 얘기도 엄청 이제 경기 전에 결승전 전에 진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자기만 스타일이 있거든요. 나는 꼭 이런 기술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는 고집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실패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곳에서 보여주고 마무리할래. 그럼 뭐 순위나 점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나는 이걸로 나만의 올림픽을 끝내겠다. 그렇죠. 스케이트보드는 아무래도 자신과의 싸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봤어요. 이번에 왜 비게어나 버트 뭐 메가랭크 이런 거 들어가면은 화려하고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빠졌는지 아무래도 선수가 없으니까 뭐 여자 선수 참가할 여자 선수도 없을 거고 올림픽 같은 이제 그런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가 참가해야 되는데 뭐 일부 국가만 참가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죠. 버트 경기를 하게 되면 보게 되면 누가 더 스핀을 많이 도냐 이거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는 540도 돌고 누구는 720도 돌고 720도는 하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비계어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더 높이 뛰냐 누가 더 멀리 날아가냐 이거는 뭐 스키점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볼 같은 경우는 코스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죠. 거기서 에어 기술도 보일 수 있고 그라인드나 슬라이드나 그리고 또 버튼 안에 좀 요즘에 볼 안에 또 스트릿 기물의 형식도 넣어요. 뭐 레인보우 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도쿄 올림픽처럼 일본의 섬나라다 보니까 뭐 가운데 섬을 상징하는 아일랜드 기물을 만든 코스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선수의 개성도 볼 수 있고
이제 창의성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기에는 그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인기가 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점 방식을 궁금해하시는 분 계세요? 우선 채점 방식은 스트릿 리그를 보셨던 스케이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번의 런의 점수와 다섯 번의 이제 베스트 점수 중에 높은 거 네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파크 같은 경우는 네 번의 런을 주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100점 만점에 최고점을 받은 점수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그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선 스케이트보드 규정에 이제 나이 이제 17세 이상, 18세가 되면 보호 장구를 이제 무조건 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택사항이에요. 아무래도 스트릿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파크에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파크 경기에서는 선수들 무릎보대가 다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보호장구 착용하라 하면 거의 헬멧만 착용한 정도인데 이번에는 뭐 무릎보대, 팔꿈치보호대가 다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이상부터는 안 해도 되는데 사고가 나면 선수 책임인 거죠. 대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선수가 무조건 다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고 하는 거예요. 나이키를 입은 친구들이 신발을 뭐 아디다스, 반스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국가 대표팀에 대한 메인 스폰서가 따로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대표팀은 무조건 노스페이스예요. 시상식에 가면 무조건 노스페이스. 그리고 출국하거나 이제 선수단 입장하거나 미디어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표 공식 메인 스폰서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스폰서가 있어요. 지금 스케이트보드는 휠라죠? 휠라가 있기 때문에 연습이나 경기 중에는 이제 휠라 제품을 쓰는 거죠. 근데 아시안게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주원이가 반스를 협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발하고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한 장비로 보는 거예요. 그게 터치가 없어요. 대신에 의류는 있어요. 의류는 뭐 스폰서 로고가 몇 센치여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되고 뭐 등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스폰서에서 유니폼을 제작을 해요. 스케이트보드 메인 스폰서는 휠라니까 휠라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은 장비니까 자유롭단 말이죠. 자기가 신고 싶고 신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서도 마찬가지. 뭐 나이키를 입었는데 뭐 카리우마 신발 신었다든지 아이다 신발 신었다든지 그거는 그 종목 그 나라의 그 종목의 메인 스폰서가 있는 거고 그 스폰서의 경기복은 무조건 입어줘야 되고 이제 신발하고 스케이트보드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싶은 거 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 장비나 이런 것도 규정이 다 있어요. 올림픽 협회에서 공인으로 인정한 제품만 써야 돼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아직 그런 세세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니죠. 다른 종목은 다 있어요. 이제.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그런 건 좀 자유롭게 해줄 것 같긴 하네요. 아,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데 올림픽 룰에 더 맞춰서 더 타이트의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스트릿 때 전부 다 뭐 에어팟 꽂고 음악 들으면 타고 솔직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올림픽 룰에 이제 선수가 출발 신호를 못 듣거나 경기장 내 아나운서의 안내를 못 들었을 때 실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규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좀 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스케이트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좀 그런 자유로움? 틀에 박혀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IOC에서도 그래서 이 흥행 때문에 한 거고 그런 규제를 해버리면은 기존에 하던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종목들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스케이트보드, 뭐 서핑, 뭐 비보이도 마찬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끝났으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 때 그때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해석하실 때 우리는 이제 나이자라고 하잖아요. 방송에서 니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공중파고 국영방송이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영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선수들 이름 따로 이제 번역하시는 팀이 따로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내려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이 선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나이자를 니자라고 하고 이제 호플러를 뭐 따르게 부르고 그러고 PD가 우리가 이런 스포츠 방송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종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말을 하고 이제 전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다음번에 뭐
누가 또 해설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그 장소가 아니고 나는 경기장에 있고 싶고 솔직히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는. 네.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막 미국에서 타는 친구들은 사실 대마초도 많이 하고 아 도핑? 파크 가면은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나이자 이런 애들 맨날 파티하고 그렇던데 도핑이 어떻게 되나 그거 엄청 궁금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도 나는 이거를 대회나 이런 거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제가 스트릿리그나 아니면 다른 국제 대회 나갔을 때 이제 그 호텔에 가면 진짜 프로 애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같은 숙소에 묵는단 말이죠. 진짜 이름 있는 애들 막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라운지 같은 데 가면 애들 술 먹고 있고 막 뭐 대마초 하고 있고 하지만 진짜 그런 선수들은 안 해요. 그리고 올림픽 포인트 순위도 봐도 포인트가 되고 출전 자격이 돼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대회 나가서 내가 입상을 했어 포인트 받았어 근데 나 올림픽 나가 싫어 이런 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종목이니까 앞으로 스케이트보드는 스포츠야 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말 전혀 아니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그런 걸 보여주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존에 원래 스케이트보드 즐기시면 돼요. 우승을 누가 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셨을 텐데 우선 일본 선수들이 잘할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 선수들 훈련하는 걸 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훈련도 해보고 해외 경기에서 만나도 보고 했기 때문에 또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여자 파크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 월등히 잘해요. 다른 해외 애들보다 여자 파크 스트릿 이거는 당연히 일본이 딴다고 생각했고 남자 스트릿이나 남자 파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에서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유토가 이제 힘을 많이 받았는지 잘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 경기에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네. 24년 파리올림픽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좀 한국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요. 우선은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어떻게 경기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틀릴 텐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본 종목은 여자 파크에서 조현주가 그래도 처음으로 나가지 않을까. 남자 파크나 남자 스트릿 같은 경우는 우선 벽이 아직도 너무 높아요. 맞잖아요. 키플리 540도 한국에서 540도 탄 지가 2019년도에 처음 540도를 탔는데 그 540도 재승이 540도 만든 것도 거의 1년 넘게 걸린 것 같고 또 일본조차도 남자 파크는 진입하지 못했는데 일본에 그 파크 나왔던 그 선수도 원래 스노보드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하프파프에서 은메달인가 땄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걔가 에어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보면 스핀도 잘하고 뭐 그라인드도 잘하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에어도 엄청 안정적이고 근데도 못 비빈다니까. 근데도 중국은 이제 현주보다도 못하고 제주도보다도 못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아쉬운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왜 한국 대표팀 못 나갔냐. DM도 많이 왔고 외국에 있는 한국 애들이 왜 한국 어설픈 한국어로 왜 한국 올림픽 못 나갔냐 물어본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올림픽에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 600명 700명 돼요. 주원이가 그 중에 53등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나가서 포인트만 잘 쌓았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죠. 이게 그 난 희망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해외를 못 나가서 나갈 수 있었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나가서 그런 위험 부담을 다 선수가 다 져야 되고 한번 외국 나가면 격리 당하면 외국에서 격리당 왔다 갔다만 한 달일 텐데 뭐. 거기 가서도 격리 그러니까 거기서 격리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씩 자기가 선수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애들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야. 못 나가죠. 나는 파크에 별로 관심이 없어. 트랜지션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와 이번에 보고 아 좀 달리 보였어요. 파크가 뭐가 많이 변했냐면
우선은 볼 파크 안에 대회마다 틀리거든요. 대회마다 2년 전부터는 그 안에 풀 코핑, 이제 수영장 코핑 같은 이제 레일이 레일 코핑이 아닌 이제 레티로 된 코핑도 넣기 시작하고 볼케이노 안에도 이제 다양한 기물들 넣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기술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가 나온 거야 볼에. 나도 앤디 앤더슨 마지막에 그 프리스타일 하는 거 보고 걔가 처음으로 그때 멋있게 느꼈어. 아 그럼 걔가 진짜 파크 라인을 구성할 때도 여기서 저렇게 타네 라고 할 정도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고 진짜 스케이트보드를 즐긴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진짜 앤디 앤더슨을 타야 돼. 맞아. 원래는 볼이라고 하면은 빠르고 안정감이 있고 높이가 있고 거의 이런 게 대부분인데 나는 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걔 볼 때마다 대회 갈 때마다 보는데 걔는 유일하게 헬멧을 안 벗는 애야. 걔는 스트릿을 할 때도 헬멧을 쓰고 무조건 그냥 도로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던 간에 무조건 헬멧을 안 벗는 애야. 걔는 걔가 헬멧을 쓰고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어. 올림픽 보면서 좀 뭐 울컥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내 기술에 울컥한 적은 있어도 남을 보고 울컥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 울컥한 부분이 있었다. 뭔지? TV에 내가 나오는데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거지. 살이 많이 찢었어. 울컥했어. 아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구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그 선발전도 열릴 테니까 그때를 그럼 기다려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DM은 보내지 마세요. 아무래도 DM을 많이 받았어요. 뭐 미국은 뭐 멋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긴 한국이에요. 제가 켈빈 오플러랑 미국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거든요. 본즈 브리게이드 뭐 그쪽 본사를 갔어요. 복도에서 켈빈 오플러가 오는 거예요. 나는 켈빈 오플러를 알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켈빈 오플러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하의 직원분이 야, 쟤 켈빈 오플러야. 너 켈빈 오플러 몰라? 야, 빨리 가서 사진 찍어 이러고 켈빈 오플러도 약간 좀 나 켈빈 오플러야. 같이 사진 찍어줄게 이리 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오, 아유 켈빈 오플러? 이러면서 또 열심히 빨아줬지 이러면서 사진도 찍었거든. 괜찮은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프로 같았어요. 팬들한테도 약간